버터치킨 두 마리를 먹을 건데요. 제가 닭가슴살을 싫어해서 닭가슴살은 홀라당 냉겨서 내일 밥 볶아 먹을 거고요. 나머지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주말 표하겠습니다. 저 연애 시작해요. 잠깐 그래서 그녀에게 고백하고 제가 우리 결혼할까? 왜 말이 없어? 야! 진짜! 제 여자친구가 지금 다이어트를 좀 오래 해서 체지방, 여러분 그 연예인 B씨 아시죠? B씨가 체지방 제로라고 개소리 했잖아요. 제 여자친구가 체지방 제로예요. 그래서 좀 영양식 좀 같이 먹어보려고 이제. 죽겠다, 자기. 지방도 없는데. 자기, 우리 같이 먹자. 자기, 우리 그냥 코딱지도 없어. 코탱크. 그래서 같이 잠깐만요. 또 내려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프다고? 어? 우프다는 놈 나와. 어? 그래요. 내 안에 자가 있다면, 어? 꼭 여자와 연애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제 여자친구가 좀 노출을 심하게, 제 여자친구가 노출을 좀 좋아해요. 페리카나 쓰세요,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입니다. 먹어볼게요. 두 마리 다 먹을 수 있냐고? 세 마리까지 먹어요. 근데 오늘 제가 닭가슴살을 싫어해서 닭가슴살은 내일 남겨서 밥 볶아 먹고 그냥 이것만 먹을 거예요. 날개부터 여자분들 좋아하셔, 날개. 아, 제가 지금 방송 그 스케줄을 생각해 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뭐죠? 당신이 선택한 다이어트 2부, 이제 요번에 다이어트 방송 1부 들어보신 분 2부 할 거고요. 일단 먹을게요. 안 걸린 거요? 아직 좀 남아있어요. 맛있어. 여자친구? 자기가 날개 좋아하지? 잘게는. 형님 먹을래? 날개? 응? 아, 우리 자기 잠깐 턱이 빠져가지고 못 먹네? 아, 미안해. 우리 자기 졸랐는데 턱이 빠져가지고. 턱이 빠져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벌리는데. 이렇게. 아, 아이고, 욕은 좀 자제해주세요. 예. 어쨌든, 뭐야. 사랑해. 저는요, 그럼 뭐야. 저는 그 무슨 얘기냐. 고인능력? 야, 이게 진짜 뺀 줄 아냐? 진짜? 야! 고인능력은 뭐냐? 너 이게 진짜 뼈로 보이니? 이게 진짜 뼈면 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 가야 돼. 미친놈, 이게. 절벽이라니! 내가 글래머인데! 괜찮아, 자기야. 내가 글래머니까. 피가 아니라 이게 피가 아니라 근육이 어떤 어디 근육 있잖아요. 근육이 붙는 면을 표시한 거예요. 피가 아니라 근육이 붙는 면. 파란색 면에 뭐 인대 같은 게 붙는 면. 뭐 이런 거 다 표시 그런 거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양념 먹어봐. 양념? 양념 다리. 으악! 우와 다리. 페리카나는 요즘 치킨들이 약간 크리스피 치킨을 지향한다면 페리카나는 그 옛날 치킨을 아직 그 치킨 튀김옷을 고수하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게 또 전통적인 그 치킨 튀김옷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유우회님 보고 오셨어요? 맛있어? 아, LG 넘버원님. 저기 LG 넘버원님이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집 오시는 분이에요. 저랑 교제를 하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자랑 안 될 것 같아서 남자랑 사귀려고. 아니고. 제가 컴퓨터 안 바꾸고 있는 게 뭐냐면 LG 넘버원님이 남는 메인보드랑 CPU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바꿔보고 안 되면 살라고요. 아, 그리고 LG 넘버원님 저분 진짜 채팅창에 LG 넘버원님은 5월에 신부, 아니,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결혼하시는 분이니까 결혼 축하 좀 다 해주세요. 결혼 축하해요. 우리도 잘 어울리죠. 우린 언제 결혼할까? 답죠. 고민하지 마. 아, 감사합니다. 아, 태티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오랜만에 해볼게요. 제가 한동안 안 했죠? 여러분들, 치킨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짜장면 같은 거 도대체 어디서 시켜 먹을까요? 그렇죠. 배달 음식은 여기요. 배달 음식 전문 어플 여기에서 시켜 먹어야 돼요. 그리고 2,000원 부족할 때 재방송국 메인에 가보시면 2,000원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거든요. 그냥 길을 가다가 어! 저기 1,000원짜리 두 장이 있네 주셔야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재방송국 메인에 가셔서 요기요 쿠폰 이용하시면 배달 음식 2,000원 할인된 가격에 드실 수가 있어요. 와우! 많이 이용해주세요. 먹고 살기 힘드네.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먹방 하면 쭉 제 먹방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여타 먹방하고 달리 먹방을 하면 적자예요. 먹방을 하는 만큼 적자예요. 근데 적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기요의 도움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방송국 메인에 있는 쿠폰을 많이 써주실수록 제가 그런 부담 없이 먹방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진짜로 2,000원이잖아요. 써보신 분들 많아서 알겠지만. 페리카나 치킨. 저 페리카나 치킨 좋아해요. 아... 이번에는 지지배처럼 먹어볼까요? 닭다리. 이게 페리카나가 좋은 게 옛날식, 옛날식. 요번엔 닭다리 한번 지지배처럼 먹어볼까요? 지지배처럼. 여자도 이렇게 먹잖아요. 자기야 맛있다 이렇게 먹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잖아요. 맛있어. 튀김옷이 크리스피 그 맛은 아니에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약간 약간 과자 같고 그 옛날 시장 통닭 있잖아요. 먹을래? 닭죠? 고인는 이게 플라스틱이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근데 그 뭐 이렇게 싸구려 플라스틱 아니고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아, 이거 이거란다. 미안해. 이분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분? 얼마짜리 맞춰 봐요. 아는 분 빼고. 이거 얼마게요?
이거 국내 최저가가 102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 130만 원에 팔아요. 우습게 보지 마요. 그래서 제가 102만 9천 원에 산 거야. 독일제. 아니면 저번에 가격 제가 살 때 쇼핑몰에서 그 가격 보여드렸어요. 나 이런 게 왜 집에 있냐고? 저 공부용으로 학습용으로 샀어요. 학습용으로. 그것도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샀죠. 자기야. 자기 그 비슷한 여자? 예, 된장녀. 딱지. 이거 의대생 아닌데요? 이건 무슨 부위일까? 가슴살일까? 아, 아니다. 이거 무슨 부위예요? 가슴살은 아닌데? 이거 말고 딴 거 먹자, 딴 거. 날개, 날개. 날개. 크, 날개살이 진짜 부드럽잖아요? 페리카야 최고야. 페리카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페리카나를 먹을 때는 페리카나가 제일 맛있고요. 딴 거 먹을 땐 딴 게 또 맛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어, 닭다리 어딨다. 닭다리 먹자. 와, 닭다리 먹자. 애기야? 우리 효은이가 좋아요. 우리 효은이가 이거 원래 세워두는 거거든요. 세워두면은 뭐 올라가서 머리 만져서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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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효은이가 아 우리 여친 이런 거 짚어 벌리고 좀 이렇게 놀던 여자예요. 놀던 여자. 자기 발전났어? 좀 놀던 분이시라서 노출에 좀 개방적. 닭다리 먹자. 크으, 양념 쩔은 닭다리. 어우, 손에 다 묻는다. 양념 쩔은 닭다리. 양념 쩔은 닭다리. 야, 죽이죠. 노텐천님 갑니다. 노텐천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 아, 로렌츠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왜 샀냐고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아, 로렌츠님 고마워요. 아, 맞다. 제가 그 만턴 스티커가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밀방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혹시 결제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 땅땅님 감사합니다. 남는 스티커 있으면 혹시 기부 좀 부탁드릴게요. 양념이 감칠맛이 이렇게 돌면서 바삭하는 그 양념 있잖아요. 아니 튀김맛, 튀김맛. 미녀잖아, 미녀. 와, 제 방송은 이런 방송이에요. 매니저분들이 서로 매니저 안 한다고 내려간다 그래요. 어우, 더러워.
제 방송이 이런 방송이야. 매니저분들이 서로 나 이 방 이 이딴 방송 매니저 하기 싫다고 자기가 내려간다 그래요. 좀 더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에 좀 뭐가 많이 묻어서 좀 혐오감을 드렸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치킨 소개도 소개를 몇 번 해야 돼요? 일단 소개팅이 나갔어요. 주선자가 있고 하는데 저 이쪽은 누구고 이쪽은 누구야? 한 10분 있다가 아 혹시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데 이쪽 누구고 이쪽은 누구야? 그리고 또 10분 있다가 기억은 하고 있지? 이쪽은 누구야? 이쪽은 누구야? 계속 소개해야 돼요? 뭐 얼마나 소개해야 돼? 닭다리 다 먹었나? 닭다리부터 다 먹으려고. 옳지 않은 예라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페리카나가 그 약간 시장 통닭 튀김 같은 그런 거? 이런 게 좋아요. 크리스피 말고 약간 거친 남자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쇳바닥을 거칠게 다뤄줘. 너무 맛있어. 그리고 요즘에 그 크리스피 치킨들이 토핑이 엄청 많이 들어간 뭐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뭐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 그런 피자라면 페리카나 치킨은 약간 그 이태리 정통의 그 머시갱이냐? 그 나폴리 피자 같은 그런 느낌? 개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소트니코바라고? 소트니코바가 1등 하는 게 맞아요? 러시아를 거꾸로 하면 아 싫어.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오리온 주식이 조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오리온이 러시아에 무진장 납품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약간의 그런 것들 때문에 오리온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양념도 그냥 약간 양념이 너무 잘 배서 너무 깊이 들어간 것보다 튀김의 바삭함을 살짝 유지하면서 그런 양념 있잖아요. 요런 거 김밥 할머니님 요기요 스폰 이제 없어요? 왜 없어요? 치킨 드시고 싶으세요? 제 방송국 메인에 가보시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손 좀 닦고. 맛있어. 얼마 전까지 저 네네치킨 중에서 그 치즈가루, 똥가루 들어간 거 뭐지? 그게 좋았는데 요즘에 이런 게 좋네요?
내가 근데 손을 왜 닦았지? 뭐 하려고 손, 아, 맞다. 초점 조정하려고 그랬다. 아, 제가 초점 조정하려고. 잠깐만요. 초점 조정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왜 하게요? 왜 지금 이거 뒤적거리고 있게요? 알만한 사람 다 알지? 샀어요. 또 날개 먹어야지. 이 어저분들이 날개 왜 좋아하는 거야? 그냥 부드러워서 좋아하는 거야? 바삭바삭해. 바람 필라고? 근데 남자분들이 뭐 김치냐니 뭐니 뭐 여자 욕할 때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여자분들을 약간 뭐 하여튼 개념 없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늘었다 한들 결국에는 바람도 남자가 더 많이 피고 나쁜 짓도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알잖아요. 또 이 소리 들었다고 또 여자분들 맞아! 남자 나빠! 이러지 마세요. 남자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솔직히 아 여러분들은 착해요. 여러분들은 착한데 전반적인 이 비율상 남자가 더듬음이 더 많지. 사기를 쳐도 꽃뱀보다 제비가 더 많고 아닌가? 다만 이제 여성의 그 비율이 조금 더 예전보다 높아서 괜히 더 뭐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예전에는 남자들 위주로 사기를 쳤는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개념 없는 짓을 했는데 여자들의 그 비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서 괜히 더 그런다고 해야 되나? 별 그로를 닦은다 쓰고 많다. 아 그래요? 티 났어요? 무서워요 이게? 이게 큰쌀일까? 아니구나. 양념 하나 먹고 가야지. 제가 어디가 가슴살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살은 피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거 피하자. 우와. 페리카나 양념이 짜인 것 같아. 멕시칸도 좋았는데 저희 동네 없네요. 멕시카나는 있는데. 처갓집. 원래 처갓집이 원조 아니야? 페리카나보다 처갓집이 더 먼저 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뭐 17가지 양념 해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처갓집 양념통닭 그 처갓집 양념통닭 이거야?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이거고 세수 차이 난다는 사람 뭐야? 스머프 치킨이 있어요? 저 최양락이 선전했잖아. 그 당시에 최양락이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최양락 씨가 선전했었잖아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스쿼트 몇 킬로 칠 것 같아요? 맞춰봐요. 목살. 목살 먹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다 먹게요. 일단은 양손 파지 돌려깎기 섭취 방법이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목이 왜 없어? 목이 없어, 여기! 뭐야! 뭐야, 넌 또 뭐야. 목이 없네, 후라이드? 하나는 또 반을 잘라서 이렇게 빼먹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스쿼트 핑크 덤벨 들고 겨우 한두 개 해요. 진짜 상체만 이러지 하체는 부실해요. 핑크 덤벨 들고 한 두 개 하나? 여자들 쓰는 덤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족 보행을, 집 보행을 못하고요. 이렇게 4족 보행 있잖아요. 4족 보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발로 기어댕겨요. 좀 하체가 부셔서. 또 이거 뭐지? 가슴살, 가슴살. 이거 어떤 부위죠, 이거? 이거 어디 부위지? 가슴살은 아니고. 이거 안에 뭐 이렇게. 엉덩이? 엉덩이요? 민영! 안녕하세요. 저 가슴살을 극혐. 엄청 싫어요, 엄청. 가슴살 너무 싫어요. 뭐라고? 히키코모리 같은 년이라고? 나 놈인데? 나 히키코모리 같은 놈이야! 말은 똑바로 해! 포커스 싫어! 저 성들이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성드립을 너무 안 좋아해. 성드립하고 뭐 욕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게 가슴살이 아닐까? 이건 가슴살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죠? 아이고, 이것도 맛있죠, 이거. 욕하는 사람 강퇴해버려.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뜯어먹는 맛 이런 거를 모르셔가지고. 여러분, 순살을 더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순살을 더 좋아하시는 분? 쌀.
양념이 계속 묻어서요. 그거 내려오냐? 순살이 뜨거운 맛이었어. 그래도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근데 전 내내 찍힌 순살 진짜 싫어요. 가슴살밖에 없어? 가슴살밖에. 어메. 요기요 리뷰 남겨달라고. 요기에서 시키면요, 배달 갑니다. 이거 다 놔두고, 나중에 그 뭐, 요 리뷰 남겨주세요. 또 문자 오고 막 그래. 잠깐만, 또 모아야 돼. 모아. 모아. 보세요. 이거는, 이거, 맞나? 아니야. 이게 가슴살이야? 가슴살은 재조립. 얘도 가슴살. 왜 가슴살이 왜 이렇게 많아? 가빠 운동 좀 했구만. 뭐, 다 가슴살인데요? 얘는 아니겠죠, 설마. 얘도 가슴살? 이게 다 가슴살이에요! 말이 돼요? 가슴살 하나는 먹어야 되나? 어씨. 일단, 양념부터. 저는 가슴살 진짜 싫어요. 전에도 치킨 먹방 많이 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먹어서 가슴살도 먹고 해서 세 마리 먹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솔직히 진짜 배도 너무 부르고 가슴살도 맛없는데 그냥 억지로 먹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 이거 가슴살 아니겠죠? 가슴살이요? 잘 모르겠다는데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버리지는 않아요. 걱정 마. 볶음밥 해먹으니까. 뿌직님 여친 있어요? 뿌직님 여친 있어요? 너 우리 자기 무시하니? 꼭 먹고다 버리자는 줄 알아? 자기야! 여친 있네! 와, 어이없어. 근데 제 방송국 제목을 보고 들어오실 때 지금 방제가 아 감사합니다 조국이 됐으니 뿌직 초미녀 게스트 치킨 먹방이잖아요. 이거 보고 엄청 기대하고 와요? 얼마나 실망했으니 막 저렇게 쌍욕을 하고 막 낚인 거 억울하다면서 나갈까? 그렇게 막 억울해요? 이 정도에? 당연한 거 아니니? 아프리카에 인생을 걸었구만 아주 그냥, 응? 멋져? 앞으로 인생 낭비 많이 하세요. 그 DC 인사이드 치킨을 보면 예전에 보면은 그런 분들 있었어요. 이것도 맛있어. 근데 이거는 닭가슴살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제기라.
치킨 갤러리 보면은 무슨 무슨 치킨 먹었어요 인증짤 유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치킨 먹은 거 뼈다구만 잔뜩 찍어가지고 먹었다고 인증 사진이라고 올려놓는 인간들이 있어. 괘씸한 놈들. 저 옛날에 엄청 돼지, 지금도 돼지지만 엄청 돼졌을 때 다이어트 할 때 치킨 갤러리 많이 갔었거든요. 저는 보충제도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 보충제조차도 잘 안 먹어요. 사놓은 지 한 몇 달 됐는데 한 몇 스푼 먹었나? 아, 참, 저번에 제가 다이어트 강좌 방송 들어보신 분, 다이어트 강좌 방송 식단 기준 세우는 방법 그거 방송,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그, 들어보신 분. 세정이 감사합니다. 그때 방송 들어보신 분. 진짜 어이가 없게요. 그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쪽지로 나 다른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쪽지로 어떤 쪽지 왔는지 알아요? 그때 방송 때 제가 보충제 다이어트 있잖아, 뭐 허벌라이프니 뭐 기타 등등 뭐 보조식품을 먹는 다이어트 뭐 쓸모없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방송을 얘기를 했는데 뿌징님 방송 보고 연락드려요. 저희는 무슨 뭐 이너 뭐 뷰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래요. 가봤더니 그 보충제 파는 회사예요. 거기서 스폰을 해주겠대요. 방송 안 봤던 거죠. 그러니까 허벌라이프는 아닌데 허벌라이프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회사인데 저한테 스폰 해준대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스폰이 이제 제가 스폰은 하나밖에 안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폰이 이때까지만 한 20개 넘게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뭐 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좀 쓸데없는데 신경 쓰기 싫어서 안 받았고 요기요 빼고는 올해는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딱 두 개가 이제 웹하드 사이트야. 워낙 그게 좀 문제가 많잖아요. 웹하드 사이트 뭐 쿠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보충제 사이트 그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무슨 뭐 허벌라이프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이트들이에요. 허벌라이프나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뭐 쿠폰이나 웹하드 사이트 이런 데가 문제가 좀 많아서 그런 두 군데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벌써 그런 데서 문의가 몇 번 왔었어요. 아까 얘기 드렸어요, 제라드님. 저 보충제도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조차도 몇 스푼 안 먹었다고, 제라드님. 근데 그렇게 스테로이드 한 것처럼 이렇게 몸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좋은 몸 아니에요. 가슴살. 가슴살이야. 이제 가슴살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하지? 목이 여기 있었다! 여러분, 목이 양념에 두 개가 있었네. 도로시님 감사합니다. 목이 양념에 두 개가 있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제라드님 저 몸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물어보신 거 알아요. 근데 그 좋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먹는 대로 쪽쪽 똥으로 나오네요. 소화 좀 섭식 장애가 있어요. 스타 방송도 몇 주 전까지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요즘에 거의 안 하네요. 요즘에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언제 봐서 한번 할게요.
부럽대.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겠죠? 이제는 다 가슴살이야. 이거 아니라? 가슴살이야? 먹을게요, 그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비율을 봐봐요. 제가 가슴살 안 먹었는데 남아있는 비율을 봐봐요. 제가 보기엔 이거 닭 두 마리 시키니까 대충 튀기는데, 다리랑 날개만 딱딱 나누고 나머지는 대충 튀겨가지고 뿌려놓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양념은 닭가슴살 외 부분이 많고 여기는 닭가슴살이 많고 그렇게 갈리는 거 아닐까요? 그죠? 다이소 어떡해. 원래 그래요? 전화해서 따져? 뭐 이런 거 따져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따질 거는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슴살이. 가슴살 하나만 더 먹을까? 그냥 가슴살 하나 더 먹을까요, 이거? 싫은데. 가슴살 싫다. 어느 가슴살 여기서 하나만 먹을게요. 어느 가슴살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띵동 행동 이거네. 이거 먹을게요. 퍽퍽살이 좋아요? 뭐가요? 퍽퍽살이 왜 좋아요? 제가 그리고 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체지방 0%. 계속 체지방 0%예요. 무슨 공부하냐고요? 여자 공부, 여자 공부. 그녀의 갈비뼈까지 사랑해주고 싶어서. 자. 여자들이 원래 세심한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저기 되게 예쁘시네요. 그러면 다 그냥 뻔한 수작인지 안단 말이야. 그녀의 어떤 최적화된, 예를 들면은 눈이 어떻게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눈이 진한 갈색이세네요. 오,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정말 예쁘세요. 이러면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쁜 것보다. 저도 여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어떤 장점을 골라서 칭찬해주고 꼬시려고요. 4번과 5번 치아가 벌어지신 게 무척 인간미가 느껴지십니다. 멋져? 이러면 그냥 넘어오는 거죠. 다 기술이에요, 기술. 연애가 뭐 별거 없어요. 다 기술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이따 꼬실 생각이 그냥 흥분되는데,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초빈형 게스트 있잖아요. 잠깐 쉬어. 페리카나. 저는 개인적으로 굽네 치킨류 있잖아요. 무슨 오빠닭, 굽네 치킨 이런 거 신성한 치킨을 모독하는 어떤 조리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감히 옷도 안 입은 치킨을. 저는 튀김옷 있는 치킨 아니면 잘 안 먹어요. 돌돌시키는 튀김옷이 있잖아요. 근데 돌돌시키는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티바는
제가 티바나 호시기를 먹어보고 싶거든요. 저희 동네 없어요. 옷구닥? 아, 옷바닥이 아니라 옷구닥이었죠. 자, 그래서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슴살만 남겼어요.